자, 2부 배성진의 대장 이슈 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배성진 PD님. 안녕하세요. 배 PD입니다. 아, 소개 괜찮습니까? 네, 배성진의 대장 이슈가 된 건가요? 이게 주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PD랑 같이 상의를 하고 들어오는데 예. 이거는 제가 아예 픽을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자, 그나저나 곰. 곰. 자, 용인 씨 곰. 우리 반달 곰 지리산 반달 곰 어떻게 됐습니까? 반달 곰. 아직 제가 방금까지 조사를 하고 왔는데 예. 안 잡혔다고 합니다. 아직도 반달 곰 깜깜 무소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 좀 약간 진중한 이야기 있거든요. 예. 이걸 내일 한번 대장이슈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한 이야기요? 네. 잠깐만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예. 이 곰 탈출이 결국 정부 책임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 왜요? 원래 사육장에서 실수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내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내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부 책임이 있다고요? 네.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어가지고 제가 뭐야 하면서 클릭했는데 예. 별로 낚인 기사긴 했는데 아무튼 예. 그런 재밌는 기사를 한번 내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잡혔다고 예.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곰 네. 걱정입니다. 자, 내일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2부 대장 이슈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대장 이슈의 코너 속의 코너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예. 네, 이 시각 커뮤니티, 각종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곳에서 있는 인기 있는 재밌는 짤을 한번 풀어보고 이제 입가심으로 하고 들어가는 예로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매일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예.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런 짤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번 재밌게 풀어.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첫 번째 예. 짤인데요. 제목은 귀신의 집에서 남친이 생김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예. 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귀신의 집인데요. 커플이 있죠. 귀신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오. 놀래키려고. 예. 예. 그런데 저 귀신이 뒤에 있는 네. 사람이 놀랬는데 네. 귀신 데리고 나갔네. 네, 여성은 저 홀로 있고 이제 귀 남자분이 아니, 귀신이 더 당황해갈 것 같아. 귀신이 아니 근데 뛰어간 것도 되게 전력질주 뛰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여성이 잡았다고 해도 아니 여성 어디 갔어 여성 이게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에요? 네 중국인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재밌는데? 아주 재밌는 댓글 있어요. 그래도 네. 의리 있네 혼자 안 도망가고 라는 재밌는 댓글 있었고요. 나 그 결과 더 궁금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됐대요? 귀신하고 손잡고 나가는데 짤은 여기까지인데 아 이제, 그래요? 네 아무래도 헤어졌겠죠? 이 정도면 아, 뭐 아, 헤어진 거예요? 네. 아 이게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 한번 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멀미도에서 네. 아 어제 얘기했던 네, 멀미도? 귀신의 집에서 아 그렇군요. 네, 썸이었는데 제가 좀 아, 저 한국 월미도 아니에요, 저거? 중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네. 저 월미도인 줄 알았어요. 예. 퀄리티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놀래킬 정도로 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짤 보시겠습니다. 예. 제목은 댕댕이의 엉덩이 파괴력인데요. 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이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건데 이 인기 글이에요. 왜 엉덩이를 쳐요? 그래서 뭐 이제 재밌으라고 이제 올린 건데 이게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라고요, 저희가요? 여기 일본입니다. 일본. 네. 아. 시바견이잖아요, 유명한. 시바견. 아.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엉덩이를 쳤을까 하면서 댓글을 반응이 좀 재밌었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배치기라는 좋아요가 있었고요. 우리 마누라 궁뎅 파워가 생각난다라면서 많은 좋아요랑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네. 이런 아주 재밌는 동물짤도 있고요. 다음도 동물인데요. 누가 안 받겠징이라는 제목인데요. 따라 보겠습니다. 네, 올빼미인데요. 멋있게 날아가야되는데 네, 땅으로 꺼졌는데 얘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봤겠지 하면서. 네, 이게 커뮤니티에서 화제의 글로 올라가지고 아주 많은 누리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짤입니다. 아. 댓글을 보니까 뻘쭘한 짓 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구나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저도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를 자료조사를 하면서 올빼미라고 해야 될지 부엉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렸는데 예. 저희 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올빼미는 얼굴이 동그래서 올빼미고 아, 부엉이는 그 이렇게 뾰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올빼미하고 그러니까, 부엉이하고 구분할 방법이 있었군요. 네, 올빼미의 이응이잖아요. 예, 둥그렇고 예. 부엉이는 약간 비읍이니까 위에 이렇게 화살표 두 개 같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부엉이라고 하는데 야. 관련된 재밌는 건 나중에 한번 대장님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 이거 코너 재밌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 아 재밌어요? 이거 계속 가시죠 이거. 재밌는데요? 네 오늘 파일럿을 한번 내봤는데 예. 재밌게 시청자분들 재밌게 한번 웃고 넘어가자.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예, 또 예. 코너가 또 뭐 진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준비를 했네요. 예, 좋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 홍콩 경매에서 선보인 물방울 모양의 10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예, 예. 다이아몬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141억 원에 나찰됐다고 했는데 예. 낙찰된 게 비트코인으로 낙찰됐습니다. 비트코인 어저께도 얘기했었죠. 비트코인. 네, 요즘 비트코인 많이 나오고 있죠. 관련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물 경매품으로 가상화폐가 낙찰된 거는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최고가로 우리나라 돈은 좀 141억이잖아요. 이야, 예. 비트코인으로 141억으로 예, 예.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어디라고요? 홍콩입니다. 홍콩. 네. 오. 미국의 경매 업체가 주최를 했고요. 홍콩에서 이제 열었는데 홍콩 하면은 보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명품 보석이 유명하죠. 홍콩. 그래서 제가 네.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가상화폐도 보이지 않는 화폐잖아요.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평생 볼까 말까 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댓글이 있었고. 자,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신종 코로나 이게 이유가 물어보니까 신종 코로나 사태 후에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세계 부호들 부자들이죠. 자산이 대폭 증가한 데다 유명 경제 업체 또한 지불 수단으로 속속 가상화폐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점점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난달 영국에서는요 그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라고 아시나요? 뱅크시. 네, 뱅크시 작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이제 살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거군요.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가상화폐로도 예, 예.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알다시피 요즘 테슬라 머스크 한참 유행했잖아요. 도지코인. 네, 도지코인. 막 도지코인 가지고 막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 머스크 그 경영자가 했던 말이 유명한 게 있죠. 앞 자기 뭐 우주 경제나 테슬라 제품을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또 뭐 그날 또 도지코인이 엄청 올라갔다가 그렇죠. 다음 날에 또 번복했다가 아무튼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소식은 매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비트코인 네.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비트코인 특집으로 비트코인 한번 전문가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아, 그럼요.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예. 저도 한번 와서 듣고 싶네요. 경제적 좀 그런 것 좀 듣고 싶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위상이 또 올라가야겠죠? 우리 뉴스 대장이. 그럼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4차로 위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피서지를 못 가니까 호캉스를 합니다. 호캉스 호텔에서? 네. 예, 예. 호텔에서 진행하는 호캉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일명 서민들이죠. 이제 보통 호캉스를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거금 들고 가잖아요. 뭐 경험에 뭐 보자 해가지고 높은 숙박비를 지불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숙박비에 버금가는 밥값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밥값? 네. 그러니까 이게 숙박비가 비싸잖아요. 예. 5성급 호텔인데 이제 들어갔는데 밥은 좀 괜찮겠지 했는데 밥값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지금 인터넷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신라 호텔이거든요. 신라 호텔? 어딘지 아시죠? 신라 호텔. 야, 뭐 보여주셔야죠. 네, 서울의 예. 신라 호텔인데 동대 근처에 있는 신라 호텔입니다. 아, 그렇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네, 조식. 조식인데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별거 없는데요? 소세지 한 두 개, 고기 있고 옥수수콘 있고. 근데 신라 호텔 예전에 한번 식사한 적 갔어 있었었는데. 아, 진짜요? 서울에? 그때가 장충동이죠. 지금 이제 거기 막아놨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때 한 2-30만 원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좀 비싸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는? 네, 이거는 59,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그래 신라 호텔이요? 네. 아.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예. 치킨이나 맥주 두 개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정해져 있군요. 맥주 두 잔인데 네. 이게 얼마일까요? 저게 방금 비쌌으니까 그만큼 하겠죠? 59,000원보다 비싸지 않을까요? 네. 69,000원이라고. 69,000원. 네. 아. 이게 또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맛있다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짬뽕이에요. 차돌박이. 전복이랑 한우가 들어갔는데 이게 43,000원이고요. 예, 예.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신라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건데 망고 빙수인데 예, 예. 빙수예요. 64,000원. 빙수가? 네. 빙수가 64,000원? 네. 이게 진짜 인기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빙수 먹으면 보통 이런 가까운 데서도 한 만 원. 썰빙 같은데. 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만 원 이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원. 그렇죠. 인절미가 만 원 이하이고 알고 있는데 망고 빙수도 아마 13,000원 이하. 저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정확한 이제 리시피는 안 나왔는데 뭐 좋은 망고겠죠? 아, 네임요. 망고가 뭐 한 뭐 자연식인가? 뭐. 네. 저는 다음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 LA 갈비잖아요. 네. 사진 네. 보시면은 이제 갈비 반상이라고 하네요. 이게 6만 원이요. 와, 비싸다. 네. 그래가지고 다 합해서 2인 기죽 414,000원 정도 나오고요.
네, 뭐 조식 패키지 포함해 1인당 30만 원. 너무 비싸다. 네, 지금 방금 보신 게 다 1인당 30만 원? 제가 한번 갔을 때는 뷔페 먹었었거든요. 아, 1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잘 뷔페가. 네, 뷔페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나요? 저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메뉴예요, 그냥 호텔에서 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룸서비스로 시킬 수 있는 건데 많이 비싸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그 호캉스로 이제 갔는데 이제 숙박비도 놀랬는데 바깥까지 이러니까 너무 비싸다. 몰래 그걸 싸가는 몰래 집에서 싸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거 시켜놓고 남기면 아깝잖아요. 아깝죠. 저거 저 뼈도 사고를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입니다. 네. 예. 여러분 호캉스 하시는 분들 여기가 5성급 호텔이니까 우린 3성급으로 가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예. 네. 업주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하는 바람에 이틀간 카페 문을 닫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아, 이건 좀 장난치고 너무 심했네요. 네, 넘어가고 예.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네, 이런 거짓말을 한 게 그냥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A씨가, 그러니까 A씨인데요. 함께 온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란을 떤다. 그런 거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 라고 소리를 쳤고요. 음료를 건네려다가 다가갔을 때에도 이 A씨 농담을 하신 분은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농담한 거예요 그냥. 아니 농담치고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문 닫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요즘 세상에 요란을 떤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거 네. 농담치고 너무 심했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카페 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건 기소할 만하죠. 네. 네. 이때 당시 인천이 확진자가 25명, 여기 인천이에요. 아 인천. 25명이 네. 전국에 이제 7천 명에 감염되던 시기였고요. 예, 예. 그 카페 주인은 뭐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방이다, 혐의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예. 기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유죄일까요 문제일까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저는 유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아 왜요? 예, 예. 네, 뜻밖이죠. 예, 예. 네, 판사의 말 따르면은 A 씨가 일행에게 내가 확진자라고 한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이 대화만을 가지고는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 네,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리고 B 씨가 곧바로 그러니까 주인이죠. 진짜 확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그러니까 A씨죠, 농담한 사람이 아 농담이에요 라고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 했대요. 네 했대요. 아, 그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 카페 주인이 이제 사장님이 직접 어딜 가서 이거 이렇게 했다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절차 없이 그냥 문을 닫았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시기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고의는 없어 보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해서 선고까지 나온 사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드네요. 드니까. 근데 아무튼 농담을 하면 안 되죠. 그쵸. 카페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농담은 자중해야 됩니다. 네, 예. 요란을 떨었다고 하니까. 예, 예.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제주도 얘긴데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이죠. 어딘지 아실까요? 아 성산일출봉이요? 네 성산일출봉이죠. 거기에 들깨들이 출몰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들깨들이요? 네. 특히 들깨들이 늦은 밤이나 일출 시간에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일출 보러 갔다가 물어 뜯길 뻔했다. 아 들깨들이 되게 무섭죠? 네 무섭죠. 들깨 보신 적 있으세요? 들깨 그냥 TV에서만 봤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사람 손에서 키워진 게 아니다 보니까 야생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 네. 출몰하는 들깨들 약 네 마리 정도이고요. 네 마리. 네, 지난 두 마리는 포획을 했는데 아직 두 마리는 못 잡았다고 하는데 그 들깨들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야, 예. 저기 들깨군요. 확대 혹시 가능할까요? 확대. 예. 근데 그 얼굴은 그렇게 사납게 순해 보이긴 예, 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순한 게 아닙니다. 목격담을 들어보니까요. 예, 예. 그 새벽 일출을 보러 간 이모 두 분이 계신데 성산 일출봉을 방문했다가 지소되는 개 때문에 둘려싸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유. 벌벌 떨고 오셨다라고 민원을 접수를 했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제 포획티를 설치했어요. 포획티를. 예. 근데 얘네들이 똑똑한 거예요. 학습 효과가 이미 거친 상태라가지고 예. 틀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관련 법률에 이제 들깨가 포함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총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멧돼지처럼 얘네들이 유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인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강아지라는 또 그런 종도 있고
총기를 포획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획틀로 했는데 얘들 똑똑해가지고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저기 일단은 들깨. 네. 들깨가 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는 저기 정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덧붙이면은 소방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예, 예. 그 제주 지역에서는 성산 일춘봉뿐만 아니라 한라산, 올레길, 해변 이런 곳에 들깨들이 자주 출몰하고요. 예. 예. 그 1년에 2,300건 정도 출동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2,300건이요? 네. 와. 그렇군요. 네네네. 예. 자,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어떤 소식 볼까요? 있습니까? 네. 예, 예. 여섯 번째 소식인데요. 예. 네, 일본의 한 교차로에서 교차로? 신호등 철제 기둥이죠. 예. 쓰러졌는데 예. 이게 누구 때문이냐? 자동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개 때문입니다. 강아지 때문에. 개 때문에 강아지. 강아지 때문에? 오줌 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교차로에 뭐가 떨어져 있네요? 네네. 쓰러진 건데 예예. 여기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교차로 신호등 철제 기둥이 쓰러졌는데 경찰이 예. 연구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예. 신호등이 위치한 곳의 토양에서 같은 교차로에 있는 다른 신호등의 토양보다 40배가 넘는 그 암모니아죠. 요소가 나온 겁니다. 암모니아면 바로 이제 오줌과 네. 관련이 있겠네요. 요소라고 하는데요. 예, 예. 암모니아 검출됐는데 근데 특히 쓰러진 신호등은 개들을 산책시키는 경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강아지들이 신호 기둥에 오줌을 자주 눕는다는 목격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저도 오래전부터 그 강아지들 보게 되면 꼭 전봇대 이런 데서 꼭 그렇게 눕더라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쌓여서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수명이 50년인데 설치된 지 23년 만에 쓰러져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나섰고요. 예, 예. 근데 경찰은 신호등 기둥의 자재와 설치 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개들의 오줌 주장을 더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야, 개들의 오줌이 결국 가로등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간의 소변이라도 좀 딴 데 가서 싸고 밭에 가서 싸고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하라라고 이제 말했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주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아, 그렇죠. 일본에도 독특한 발상이죠.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예, 예. 그 우리나라는 이제 대변을 보잖아요. 예. 공원이나 이런 바깥에서 그러면은 치우지 그러니까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벌금형이 처하집니다. 그렇죠. 네. 요즘 다 치우잖아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변만. 소변은 이제 못 치우죠. 그럼 소변을 어떻게 치워요? 그렇죠.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네. 저도 유튜브 하나 보니까 그런 강아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민박집 있잖아요. 네, 민박집. 그런 풀장 이런데 보면은 잔디가 있거든요. 그 오줌을 싸면은 물을 뿌려달라고 했대요. 잔디가 아, 죽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도 오줌에 잔디가 죽는 건 처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잔디에 싸. 어제 수영장처럼 잔디에도 싸면 안 될 잔디에도 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오늘 이거 가져 이거 강아지하고 이거 쓰러지는 거 아 이거 재밌다. 네. 오늘 썸네일 또 할 게 또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슈가 가장 좀 약간 아, 예. 네, 남성들 자극할 어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예.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 복장 때문에 비행기 탑승 거부당했습니다. 아, 예, 예. 어떤 복장일까요? 네. 최근 터키 출신의 보디빌더 데니즈 사이피나르 씨가 여성이에요. 예. 텍사스에서 마이애미로 간 미국이죠. 비행기 타려다가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서 자신의 SNS에 하소연을 한 건데요.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누구라고요? 그 이제 터키 출신의 보디빌더 여성분인데요. 보디빌더. 네,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마이애미로 이제 넘어가는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예. 비행기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예. 네, 보니까 탱크탑 상의를 입었고 예. 핫팬츠를 이제 입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칸 항공사예요. 네, 항공사 측에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의상이 다른 가족 승객들의 여행을 방해할 것이라며. 아, 의상 때문에. 네. 저는 네. 괜찮은데? 약간 오버는 했네요. 예. 오버는 했어요? 그 사건이 터지는 이 여성은 예, 예.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라며 호소를 하며 항공사 직원들이 자신의 복장을 보고 알몸이라고 불렀다고 밝혀졌는데요. 근데 그녀는 나는 내가 무엇을 입고 입을 수 있고 무엇을 입을 수 없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다. 덧붙여서 미국에서 핫팬츠를 입었다고 비행기를 못한 것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퍼지자 항공사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예. 운송 약관에는 불쾌감을 주는 복장은 기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해당 정책을 고객에게 통보했고 그는 다음 항공편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긴 갔네요. 가긴 갔습니다. 근데 네 저는 불편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가려야 될 것 같다. 예, 예, 뭐 그 정도. 네, 뒷모습이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상반신 좀 너무 오버했어요. 네, 그 정도는. 예. 네,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재밌지는 않네요. 아, 재밌지는 않네요. 자, 남성분들이 많이 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자, 넘어가고 다음 예,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북미죠. 북미 대륙을 강타한 폭염으로 자연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다는데요. 첫 번, 네, 이번 키워드 제목은요. 미국 캐나다 폭염 때문에 홍합이 떼죽음 당했다라는 겁니다. 폭염 때문에 홍합이 네. 떼죽음을 당했다. 네, 바위 네. 위에 있는 잎을 벌린 채 죽은 홍합이 뒤덮여 있었고요. 야. 불가사리도 자연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해당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영상 예. 한번 틀어겠습니다. 예. 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캐나다 서부 해안에 살고 있는 홍합과 대합 등이 해양 생물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야, 이거 완전 ASMR인데요. 이야. 이야. 홍합탕이 된 거죠, 바다가. 홍합 좋아하시나요? 아우, 이게 술자리 가면 어디 가게들은 홍합만 줘요. 홍합이 아. 저렴한가? 홍합만 줘요. 아니, 저는 홍합이랑 대합이 있는데 대합은 뭐고 홍합은 뭐죠? 저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 크기 차이인가? 크기 차이인가? 대합은 네. 커서 대합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 PD분들이 다 의아해하네요. 네네. 여기에 최소 10억 마리 정도의 홍합이나 대합이 죽었다고 하고요. 네, 폭염에 썰물이 찾아와가지고 30도 온도에서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한 채 홍합이 모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난리 났죠? 그쵸, 뭐 50도가 넘는다고 하죠? 54.4도까지 아니 54.4도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최악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람이 뭐 하루에 60명? 와. 정도라고 하네요. 이야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1913년 뭐 이 지역에서 지구 기상 관측 사상 예예.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예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방금 저희가 보내드린 바다 쪽은요 예예. 56.7도에 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북미 서부 지역은요 6월 중순부터 열돔 현상이라고 하죠. 예예. 네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열돔 현상이 어떤 거죠? 열돔 현상 제가 찾아보니까 예예. 그 높은 고도에 정체된 고기압이 예. 그 아래에 있는 대기를 가두는 그러니까 돔이죠 뚜껑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못 올라온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고기압이 너무 강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돔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돔이 됐다. 네. 그래서 열돔 현상이다.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소뚜껑처럼 이제 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뭐 차주 뭐 기상 예측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열돔 현상이 올 거다. 아, 기상 예측을 언제 옵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네. 아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열돔 현상이 올 거라는 네. 그 배성진 PD님의 카더라 네. 맞습니다. 카더라 네인데 뭐 제목을 보니까 2018년도 때 여름만큼 덜 거라고 하는데 저는 왜 기억이 이번이, 안 나죠? 이번이 네. 2018년도면 몇 도까지 올라갔나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추웠던 걸로 기억나가지고. 아, 여름에 추웠다고요? 그러니까 여름 말고 겨울에. 겨울에? 그 평창 올림픽 때 저는 엄청 추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 여름이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요. 2018년도 궁금합니다. 네. 예, 이번에도 덥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벌써 땀이 흘리네요. 아유, 덥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썸네일은 정해졌어요. 어떤 2-6으로 걸... 가시죠. 네, 강아지들 오줌 싼다. 네. 자, 부탁 좀 드리고요. 강아지들 얼굴에 이제 대장님 얼굴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정보와 함께 네. 우리 첫 번째 코너 너무 재밌어요. 미뤄도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세상에. 같아요. 아, 저 얘기도 없이 잘 하셨는데 야, 역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오늘도 어김없이 네. 예, 이상 배성진 PD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